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더 글로리에서 문동훈을 괴롭혔던 악당들 중에 유일하게 머리를 쓰는 캐릭터가 있죠. 바로 전재준입니다. 박연진같이 분노 조절 장애는 있지만 전재준은 눈치가 빠르죠. 박연진의 시상식에서 오랜만에 문동훈을 만났을 때 박연진이 폭행하려 하자 전재준이 말렸습니다. 주위에 보는 눈이 많았기에 그때 전재준이 말리지 않았다면 박연진은 SNS에 폭력 방송인으로 도배가 되었겠죠. 단순 무식함만 있는 다른 악당들보다 전재준을 공략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파트 1에서 문동훈이 이미 판은 다 깔아놨습니다. 파트 2에선 문동훈의 덫에 걸린 악당들이 서로 죽고 죽이며 싸울 일만 남았죠. 그런 쓰레기들끼리의 혈투에 도화선이 될 전재준은 과연 어떻게 이성을 잃고 자멸하게 될까요? 오늘은 전재준이 미쳐가는 과정과 그의 분노를 불러올 인물에 대하여 말씀드려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파트 1에서 전재준은 예솔이를 데려오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문동훈에게도 협조하겠다는 말을 했죠. 그만큼 전재준의 머릿속에는 예솔이밖에 없는 듯 보이네요. 박연진은 그런 전재준보다는 파도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전재준이 예솔이에게 다가가는 것도 매우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죠. 문동훈이 전략을 참 잘 짰습니다. 제대로 된 복수를 위해선 박연진과 전재준의 연합을 깨는 것이 중요했는데 문동훈의 바둑판은 계획대로 잘 운영되고 있네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바둑돌 하나가 그녀의 바둑판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동료 교사인 추선생입니다. 넝담 아저씨라고도 불리는 이상한 머리 모양새를 한 불청객이죠. 파트 2에서 문동훈에게 큰 골칫덩이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추선생이 본의 아니게 문동훈의 복수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는데요. 어떻게 추선생 같은 악당이 문동훈에게 좋은 흐름을 가지고 올까요? 추선생은 사진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남에게 관심도 많고 집요한 모습을 보였음에 학교 내의 인물들마다 사진을 찍어놨을 거예요. 추선생은 문동훈에게 한방 먹었기에 복수를 위해서 계속 집요하게 그녀를 노리고 있습니다. 문동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사진 촬영을 할 것입니다. 문동훈과 박연진의 투샷, 문동훈과 전재준의 투샷 등등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추선생은 뭔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합니다. 문동훈, 박연진, 전재준, 하도영, 이 네 사람이 서로 사이는 안 좋아 보이는데 계속 얽혀있고 결국 이들의 연결고리가 하예솔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추선생이 예솔이라는 핵심 포인트를 발견한 후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어느 날 추선생은 학교에서 박연진과 전재준의 싸움을 목격합니다. 이때 예솔이가 전재준의 딸임을 암시하는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추선생은 집에 와서 그동안 찍어놨던 사진을 맞춰보고는 예솔이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추선생은 박연진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동훈이 시상식에서 오랜만에 박연진을 봤을 때 했던 말 중에 너 TV에서 보니까 되게 착해 보이더라 이런 대사가 있었죠. 추선생은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비겁한 인물로 착하고 여린 방송인 박연진을 공격하면 돈이 꽤 나오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예솔이의 주변을 계속 맴돌며 사진을 계속 찍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재준에게 걸리게 되었죠. 눈치가 빠른 전재준은 추선생이 예솔이에게 나쁜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알아채고 학교 내에서 미친 듯이 패버립니다. 그런데 전재준이 추선생을 폭행하는 장면을 예솔이가 보게 되죠. 법적으로의 아빠인 하도영의 따뜻함에 바르게 자랐던 예솔이는 진짜 아빠인 전재준의 심각한 폭력을 보고 큰 충격과 혐오를 느끼게 됩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이후로 예솔이는 전재준을 피합니다. 전재준은 더욱 예솔이에게 집착하고 예솔이는 박연진에게 전재준이 너무 무섭고 싫다는 말을 하죠. 그렇게 해서 전재준은 박연진과의 사이도 안 좋게 되고 결정적으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 예솔이를 얻지 못하게 되며 점점 이성을 잃어갑니다. 전재준은 하도영에게 예솔이가 본인의 딸임을 밝혀도 하도영이 꿈쩍도 안 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분개하죠. 결국 전재준은 법적으로나 이성적으로의 판단보다 본성에 충실한 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다른 악당들보다 눈치도 빠르고 두뇌 회전도 있어서 공략하기 힘들었던 전재준은 문동훈이 예솔이 칫솔 하나로 계획한 그녀의 바둑판 안에서 철저하게 부서질 것입니다. 또한 추선생이 문동훈과 헤어스타일이 비슷했던 건 본의와 상관없이 문동훈에게 좋은 방향으로 흐름을 줄 수 있는 인물이라는 복선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되오니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사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